안녕하세요. 나무로 퍼즐을 만드는 남놀이입니다. 오늘은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갓 우지. 우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지를 오래 볼게요. 저번에 도안을 붙여놓고 왔는데 오늘 호랑이 끝나고 이거 낮에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크롤 아메리카 붙여놓은 분날이거든요. 이게 스티커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오래 볼게요. 많이 탔어요. 이쪽 부위가 지금 좀 시꺼멓게 탔기 때문에 그쪽 블레이드가 많이 마모된 상태입니다. 오늘 오릴 거는 좀 피스들이 작아요. 그래서 스크롤 아메리카 말고 지금 좀 5호나를 쓰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3호는 너무 얇고요. 페가스 한 5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페가스를 좀 잘라볼게요. 월넛에는 솔직히 페가스 원날이 들어간 날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월넛은 좀 거칠기 때문에 옆면이 많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턴이나 이런 거는 편하겠지만 오늘 월넛은 좀 강해서 지금 이쪽 부분이 되게 강하거든요.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월넛이 좀 약하면 페가스에 어느 정도 언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진 않고 거친 사포로 샌딩 해놓은 것 정도가 나거든요. 보통 이렇게 좀 일어납니다.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.
우지의 5일 마감을 시작해 볼게요. 우지는 좀 많이 만들었어요. 원래 처음에는 피치나무로 많이 만들었거든요. 밤나무. 근데 영상이 앵글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총기 재질 같은 월넛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. 다 만들었는데 이 월넛에 이 피치나무를 섞이는 색깔이 너무 좀 이상해서 세트감을 좀 주기 위해서 월넛도 대머리판이라고 그러나요? 이거를 같이 급하게 만들어 왔어요. 깜빡하고 안 만들었더라고요. 급하게 만들어서 마감을 같이 해줍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지금 칠해버렸는데 여기가 남의 코어예요. 코다 보니까 톱날을 5톱날을 써서 너무 많이 타서 손이 한두 번 더 갔어요. 그래서 9월로 어차피 마감을 하긴 했는데 너무 급조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쪽 샌딩을 안 했네요. 그래도 마무리 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보면 대패 자국이 지금 다 남아있을 거예요. 원래 뮤트 샌더로 좀 마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,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름맞춰 올려버렸어요. 죄송합니다. 그 핵심은 동물들이니까 동물들로 마무리를 마감을 해볼게요. 월넛도 충분히 옆면을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생각보다 거칠어요. 월넛이 충분히 발라주세요. 이거는 하도 비오파 3754로 바르고 있습니다. 꺼서 초점이 맞고 있나요? 좀 어둡네요. 새우 놓으실 때는 오일이 최대한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잔여 오일들이 뭉쳐서 떡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평평한 면보다는 이런 귀나 이런 데서 딱 잡아줄 수 있고, 왜냐면 사이드에 오일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먹지 않은 오일들이 흘러내릴 수 있게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우시는 게 더 좋아요. 수세미 사포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써주시면 좀 일어난 것도 정리가 되고 좋죠. 그때 필요할 때만 써주거든요.
오늘 하도를 한 번 더 올리고 싶긴 하네요. 오늘 많이 꺼칠어서 남아있죠, 그런데? 많이? 그러시네. 이런 모서리 부분에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을 닦아주세요. 문제가 안 생기겠죠? 하지만 영상이 끝나도 저는 만분들 더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다음에 여기 기억나는 게 고양이. 핸들 부분이 다 있죠? 어?